카니발, 그 다음에 긱스, 그리고 본인의 솔로 활동까지 우리나라가 이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저는 다행이다. 죄송합니다. 정말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제 생일 파티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께 개런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기 형이 오늘 개런티도 없는데 샵까지 다녀오셨어요. 이 감동이에요 진짜. 예. 자 그럼 말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이적 형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적입니다. 나를 만나요. 내가 느껴 앉을 수 있어서 나를 만나요. 내와 마주보며 숨 쉴 수 있어서 배를 안고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야, 경록절을 드디어 네, 함께 하게 됐습니다. 사실 수년 전부터 경록이가 이렇게 좀 같이 하자 놀러 와라 했었는데 뭔가가 계속 조금씩 안 맞아가지고 네, 못했는데 드디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습니다.
기쁘고요. 아까 그 투샷 도셨죠? 상당히 잘 맞았죠. 이게 경록의 본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진짜 그때쯤에 경록의 어머님이 TV에 나온 저를 보시고 경록아 너 나왔다! 그러셨다는 실화예요, 실화. 그 이야기를 전해두고 아 이거 찐이다. 어머님이 착각하실 정도면 진짜 닮았구나. 그래서 의형제처럼 예, 지내고 쫄깃군요. 예,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한경록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나를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지금 페스티벌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출연진들도 봤고 대단하네요. 저도 제 생일이 2월 말이거든요. 예, 네, 저 적절 같은 거 맞는데 적절 적절하게 만들었고 경록이 이름 자체에 락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경록절이도 막 받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 오늘 끝까지 마지막 크라잉넛 공연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 5일간, 일주일간의 페스티벌 잘 마무리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아, 노래 한 곡 더 할게요. 이 노래는 같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 말아요.
하려고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마지막 공유예요. 네. 요 이제 할 곡이 제가 워낙 많은 출연진도 있고 제가 그 밴드와 함께 했어도 좋았을 텐데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상 그러니까 게스트 느낌으로 잠깐 치고 빠지겠다. 아침 밴드들이 앞으로 또 쫙 있으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였고요.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 어떻게 당했어? 동국절에 함께하는 이적의 공식적 마지막 곡 그래도 겨우 락절인데 신나는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스탠딩하면 안 되는가요? 앉아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앉아서 같이 달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늘을 달리자! 내가
제가 꼬매지 못하는데. 너무 웃겨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약간 떠있는 느낌이에요, 공부 중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보내, 저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 제 공연에도 잘 안 보이는 막 플래카드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핸드폰에도 막 이렇게 감사하고요. 예, 경록절 진심으로 축하하고. 한경록 씨 어제 생일이었죠. 예. 화를 내, 자꾸. 화가 많아, 지금. 왜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서 그러죠?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해마다 더욱더, 한국 인디싱과 마포 르네상스 위해서 힘써 주시는 한경록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자, 저는 그럼 진짜 마지막 곡, 앵콜곡 하고, 그리고 제가 다음 사람까지 소개해야 되는구나. 어쨌거나 하겠습니다. 달린 김에 좀 더 달리죠. 왼손잡이! 콘서트가 또 있을 테죠. 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다음 무대를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나 이미 다 누가 나오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저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데, 저랑 데뷔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1년 정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아름다운 목소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목소리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발라드의 여왕 여러분, 양파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